나하, 여러분들의 재간둥이 유튜버 광대용연아입니다. 자, 현재 시각 1월 30일 오후 5시 4분입니다. 자, 오늘 자고 일어나니까 문자가 왔어요. 드디어 제가 작년 지금 제가 여태껏 텀블벅에 후원을 넣은 게세 가지인데, 하나는 달빛 천사, 이용신 성우님 그 CD,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몬스터 헌터 설정집, 책자,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은 바로 이 녀석입니다. 오. 더구나 이 녀석인데, 이 녀석은, 지금 이제 음악을 틀게요. 유튜브에 오사남, 오늘만 사는 남자, 오사남 용디라고 해서, 이제 원래는, 개그, 꽁트, 이런 거를 올리셨던 분인데, 좀 주제가 다양해. 뭐 페미니즘도 있고, 페미니즘 아니면 뭐 PC, 뭐 꼰대 틀딱, 요즘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관련을 해서 이렇게 유머 꽁트 극을 이렇게 올리시는 분이셨는데, 이렇게 저렇게 성장을 하시면서 수많은 노란딱지 세례를 받으시고, 지금도 여러 그런 이제 컨텐츠의 다양화, 다변화를 이제 하면서, 음악도 작곡을 하셔서 이렇게 올리시고, 그거에 이제 앨범이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음악을 좀 틀면서, 제가 좀 바꿔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용디가 준 선물,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요전번에 한번 이 앨범 쇼케이스가 있어서 쇼케이스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 쇼케이스 때 먼저 선지급 받았던 거, 저는 선지급 받았던 거. 먼저, 이 조쏘 사원증, 오사남, 이제 중소기업에서 이제 요 노래 중에 산타는 니 아빠, 그리고 이제 조쏘의 하루라는 게 있는데, 조쏘의 하루를 틀어놓도록 해야 되겠네요. 요즘 젊은 친구들의 문제는 말이야. 꼭 집어 말하자면 패기가 없고 병든 대가리 대가리 못 먹는 먹고서. 기운이 없고 자, 이렇게 해서 똥똥 이거는 제가 행사장에서 받아왔어요. 행사장에서 받아서 이렇게 조쏘라고 보이지만 이게 오사입니다. 오사 해서 소 해서 이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박스에 있는 내용물들을 오늘 언박싱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5만원, 이렇게 5만원 레벨에 후원을 했고요. 자, 먼저 조쏘 그 오사남 용디 멤버들의 카드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거 랜덤이거든요. 안에 총몇 장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전체 멤버들 사진이고요. 우리 안무 담당 하셨던 분부터 음악 작곡가 음악노예님, 그리고 이제 혜자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 확실히 이게 이것도 꽤그 투자율이 좋아서 전부 다 상위 레벨로 했는데, 자, 저는 용지와 혜자 사진 이렇게 해서 총세 장이 왔습니다. 이제 이게 과연 이 오사남 팬분들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거래가 될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찌됐든 저는 마음에 듭니다. 요 어리버리 하면서도 귀여운 매력이 있는. 자, 해서 요렇게 세 개. 그리고 그립톡 본사에서 만들었다는. 자, 이것도 직접 말씀해 주신 건데, 이 오사남 이 그립톡 입니다. 그립 그 핸드폰 뒤에 붙이는 거고, 이것도 계속 이제 최대한
품질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립톡 본사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원래 패키지도 따로 만들었는데 그것까지는 기한이 조금 안 돼서 이렇게 사진하고 똑같은 우리 혜자 사진과 그리고 용디님 그립톡 그리고 역시 메인이죠 이거. 자, 박스가 들어있고요. 타임 투 레이스업인가요? 해서 지금 음악을 짜장 맛이 나더군. 그래가지고 저번 쇼케이스 때 이제 저는 직접 다 들어서 너무 좋았었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USB 오 뒤에 거 뭐야? 자 오사봉기입니다. 그래가지고 1번 오사남 용디 조소의 하루 그리고 결정장에 산타는 니 아빠 요렇게 총 네 곡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뽑는 거야? 돌리는 건가? 아 요렇게 돌리면 USB 안에 음악이 들어있는 느낌의 카드입니다. 오 요즘 카드 참 느낌 좋네요. 잠시만요. 쓰레빠싸. 자 그래서 요렇게 총 물건들이 다 왔습니다. 다른 오사남 형님들도 잘 받으셨기를 바라고요. 음악도 잘 들어주시고 또 이거를 보시고 몰랐었던 분들도 제가 댓글에다가 산타는 니 아빠 그 링크를 제가 달아 놓을게요.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고 또 재밌게 보신다면 구독, 좋아요 또 눌러주셔서 우리 제작자에게 한 기쁨에 도움이 되어 보도록 합시다. 자 어쨌건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언박싱 마쳐보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 다른 컨텐츠 또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사오사! 오사!